여기에서 지금 옥양 폭포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주의 입석이라는 곳이고요. 옥양 폭포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하니까요. 한 300m 정도 가면 있답니다. 아따 좋네요, 여기. 아, 계곡물을 이렇게 담수를 해놨어요. 청청이로 해놔놨고, 끝내주네, 여기도. 이곳은 성문사라는 사찰 올라가는 곳이고요. 차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걸어서 왔고요. 이런 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300m니까요. 금방 올라가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계곡에 있는데 저 위에 폭포가 있나 봅니다. 계곡은 좁은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수량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폭포가 저기 하나 뭐 보입니다. 저 위에 뭐 담수가 있는데 폭포는 아니네요. 저게 옥양 폭포는 아니겠죠. 뭐 여기 폭포인데, 아이, 바위가 엄청 미끄러워요. 자연적인 바위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계곡이 시원하네요. 암벽도 있고. 100여 미터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 왼쪽은 성문사고, 백악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백악산 올라가는 길이고, 폭포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옥양 폭포가 거의 다 왔나 봐요. 이건 성문사 가는 길이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아니, 이쪽에 옥양 폭포라고 거의 다온 듯한데, 여기 등산로예요. 산을 오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바위고, 이게 옥양 폭포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큰 바위가 위를 덮고 있어요. 그 아래로 폭포가 떨어져요. 보이시죠? 지금 뭐 엄청나기는 한데, 저 바위 사이로 지금 물이 나오는 게 보이죠? 물보라가 엄청나게 쳐요. 좀 있으면 옷다 젖어야겠어요. 저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와, 이 거대한 바위 보시죠? 여기에 걸쳐져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그리고 저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부닥쳐가지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바위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물 사이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라인이죠, 여기 두 번째 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온 폭포가 요 바로 아래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높이는 수십 메타네요. 20m, 30m 정도 되는데, 얘는 이루고 있는 이 바위들 보세요. 이 바위 사이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아, 다리처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저렇게 위에 받쳐고 있어요. 밑에 작은 돌들이 그걸 다 받치고 있어. 자연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그 안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두 개도 이어져 있지 않네요. 가로질렁가고 세로로 있는 게 분리되어 있는 돌이에요. 저 밑에서 한번 더 볼게요. 보시면 이 넓은 돌이에요. 넓은 돌. 좁은 돌이 아닌데 이 넓은 돌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래서 뿜어져 놓은 바위 사이로 이렇게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네. 물보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엄청나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 내려가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큰 바위가 앞에 있는데 이 바위 사이로 해서 내려갑니다.